안녕 여러분. 오늘은 물리원에서 전반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반사 현상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전반사에서 임계각과 그리고 굴절률의 관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문제를 풀때그 매질에서의 굴절률과 그리고 임계각의 관계를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문제를 조금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할 수 있으니까 요두 번째 거에 주안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전반사 현상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요. 일단 전반사라는 것 자체가 굴절률이 큰 데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가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경계면이 있고 법선이 있다고 했을 때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가는 그림을 좀 그려보면 굴절률이 큰 곳은 속력이 느린 곳이기 때문에 그 입사각에 해당하는 각도가 작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스넬의 법칙에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굴절률이 큰 곳에 이제 입사광을 쏴요. 그럼 일단은 이렇게 입사각을 선생님이 좀 작게 그리고요. 그러면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가야 되니까 이땐 속력이 빨라서 이 굴절각이 좀 커지거든요. 입사각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가 내가 요 입사각을 점점 키워서 어느 정도의 입사각으로 이렇게 크기가 커졌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 굴절광이 경계면을 딱 지나는 그 순간에 이 굴절각이 90도가 되거든요. 그때 입사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순간에 그때 이 순간에 입사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부르고요. 요 임계각 이상에서부터 정확하게 좀 써볼게요. 임계각이라고 부르고요. 요 임계각 이상에서부터는 전반사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할게 전반사 현상의 특징이잖아요. 만약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임계각 이하에서는요. 내가 쏘는 이 입사광은요. 반사광하고 그리고 굴절광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런데 임계각 이상이 되는 전반사부터는요, 내가 쏘는 입사광이 전부 반사광으로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반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 현상 때문에 입사광이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빛을 멀리 보낼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전반사 현상의 특징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예. 전반사가 일어났을 때 입사광이 나눠지지 않고 모두 반사광으로 가기 때문에 빛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 임계각과 이 굴절률의 관계인데요. 얘는 똑같이 아까처럼 이렇게 경계면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법선을 그렸을 때 만약에 밑에를 매질 1, 위에를 매질 2라고 해서 굴절률 1, 2로 표현을 하고요. 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 매질 1은 굴절률이 큰 곳일 거고 매질 2는 굴절률이 작은 곳이겠죠. 그래야 전반사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냥 요 매질 1을 그냥 일반적인 매질이라고 하면 매질 2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공기 또는 진공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제 공기나 진공에서의 굴절률은 1이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사광을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보낸 입사광이 딱 임계각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렇게 되면 모두 다 굴절이 되는데 이렇게 굴절각이 딱 90도가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일반적인 공식을 쓸때좀 스넬의 법칙을 이용해서 쓰면은 매질 1하고 매질 2잖아요. 그러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이렇게 쓰고요.
이때 각도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스넬의 법칙에서 이 굴절률하고 그 다음에 사인 각도는 반대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매질 1에다가는 사인 90도 넣으면 되고요. 위에 있는 거. 매질 2에다가는 밑에 있는 임계각을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게 되면 매질 1에서의 굴절률 곱하기 사인 임계각은 매질 2에서의 굴절률 곱하기 사인 90도가 되고요. 만약에 내가 임계각하고 굴절률의 관계를 알고 싶어서 사인 임계각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n1분의 n2 곱하기 사인 90도가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근데 아까 n2를 진공이나 공기로 놨을 때 우리가 임계각이 그 굴절률이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쓰면 사인 임계각은 요 매질 1을 그냥 우리가 매질에서의 굴절률이라고 하고 위에가 공기로 가면 1이 되고 사인 90도 1이니까 요런 관계식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매질의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매질의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임계각은 작아지는 효과가 나와요.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요. 얘는 사인 임계각 이렇게 쓰고요. 얘를 n 2 1이라고 쓸수 있어요. 그러면 매질 2에 대한 매질 1의 굴절률이 다시 얘기하면 매질 2에 대한 매질 1의 굴절률이 만약에 크면, 그러면 요 값이 커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요 임계각이 작아지는 거예요, 요 값이. 요 임계각이 작아져서 이제 90 이하가 되면, 왜냐면 90이 되면 1이 되니까 요 임계각이 작아져서 이제 사인 90일 1이고, 그 이하가 이제 숫자가 1보다 작으니까 요 값이 이제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해석할 때 우리 친구들이 조금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결론은 요거예요.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는 임계각이 작게 나와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의 핵심이고요. 말이 성립이 되려면, 또는 식이 성립이 되려면, 매질 1의 굴절률이 매질 2의 굴절률보다 커야 되고요. 만약 그 반대가 되면, 이제 요 사인 임계각 값이 1보다 커지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조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오늘 두 가지 얘기했는데 전반사 현상의 특징 그리고 임계각과 굴절률 관계를 알아봤거든요. 전반사 현상의 특징은 전반사가 일어나면 빛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임계각과 굴절률의 관계에서는 이 식에 의해서 식을 뭐 표현하라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이 공식에 의해서 매질의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임계각은 작아진다. 요 이제 특징만 알고 계시면 아마 문제를 푸실 때 약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